자, 만장합니다. 만장하. 자, 만장상에서는 이제 효도하고 천명에 관한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 만장하는 어떨지 한번 봅시다. 자, 맹자가 말했다. 백인은 눈으로 나쁜 색을 보지도 않고 귀로는 나쁜 음악을 듣지 않았다. 자신이 섬길 만한 올바른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도 않았고, 여기서 백이라는 것은 백이 숙제할 때 그 백입니다. 나라가 평화로우면 관직에 나아가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물러났다. 잘못된 정사가 행해지는 나라와 법도에 벗어난 백성들이 사는 곳에 참아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를 무시하는 조야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마치 관복을 입은 채 맨땅이나 숫더미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예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주왕의 시대를 만나 은나라 주왕이요. 주왕의 시대를 만나 북해, 저기 북쪽 바다의 바닷가에 살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러므로 백의의 풍물을 들으면 탐욕스러운 사람도 청렴해졌고 나약한 사람도 확고한 의지를 세웠다. 이유는 누구를 섬긴들 내 임금이 아니면 누구를 부린들 내 백성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워도 나아가고 어지러워도 나아가며 말하기를 하늘이 이 백성을 내매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아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깨닫는 사람을 깨우치게 한다. 나는 백성 중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장차 이 돌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했다. 그리하여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 한 남자 한 여자라도 요순의 도의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마치 자신이 밀어서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것처럼 걱정했다. 이것은 천하를 안정되게 하는데 중대한 일을 자기 책임으로 여긴 것이다. 유화해는 착하지 못한 임금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변변치 않은 관직도 사용하지 않았다. 관직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으며 반드시 자신의 올바른 도로서 정치를 했다. 군주에게 버림받아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곤궁한 상황에 처해도 근심하지 않았다. 향리의 사람과 같이 서 있으면서도 태연하며 차마 떠나지 못했는데 그것은 나는 너는 너이고 나는 난데 아무리 내 옆에서 벌거벗는 무례한 행동을 하든들 네가 어떻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풍모에 대해 들으면 속이 좁은 사람도 관대하게 되었고 야박한 사람도 너그럽게 되었다. 공자께서 제나라를 떠날 적에 밥지으러 물에 담궜던 쌀을 건져가지고 갈 정도로 급히 떠났지만 노나라를 떠날 적에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도리이다. 서두를 만하면 서두르고 오래 있을 만하면 오래 있고 머무를 만하면 머물고 벼슬 만하면 벼슬만 했던 분이 공자시다. 벼슬 할 만하면 벼슬 했던 분이 공선생이시다. 공자는 노나라 출신이죠. 자, 또 맹자가 말했다. 자, 백인은 성인으로서 청렴결백한 사람이고 이유는 성인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고 유아인은 성인으로서 온화한 사람이고 공자는 성인으로서 시기에 알맞게 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모아서 크게 이룬다. 집대성한다는 것은 공자 같은 일을 일컫는 말이다. 모든 것을 모아서 크게 이룬다는 것은 집대성의 뜻은 음악 연주에 비유하면 금속 악기로 소리를 시작하고 옥으로 만든 악기로 소리를 끝내는 것과 같다. 금속 악기로 소리를 시작하는 것은 조리 있게 음악을 시작하는 것이고 옥으로 만든 악기로 소리를 끝내는 것은 조리 있게 음악을 마치는 것이다. 조리를 시작하는 것은 지혜로움에 속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조리를 끝내는 것은 성스러움에 속하는 일이다. 지혜로움은 기교이고 성스러움이 힘이다. 이것은 백보 밖에서 활을 쏘는 것 같아서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은 힘 때문이지만 관역에 명중하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다. 여기서도 천명에 관한 얘기네요. 천명 계속 천명이네. 자, 북궁기가 물었다. 북궁기도 북궁기입니다. 북궁기가 물었다. 이것도 사람 이름이겠죠. 주나라 왕실에서 관작과 복록을 배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제후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싫어해서 모두 그 문서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대체적인 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다. 천자국에서는,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에서는 천자가 한 자리이고 공이 한 자리이며 후가 한 자리이고 백이 한 자리이며 자와 남이 다 같이 한 자리로 모두 다섯 등급이 있었다.
공오백자나 마시죠, 그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요거. 제후국에서는 군 임금이 한 자리이고 경이 한 자리이며 경이 이제 재상입니다. 재상. 대부가 한 자리이고 대부가 이제 일종의 봉건 영주 같은 사람이에요. 자, 상사가 한 자리이며 중사가 한 자리이고 하사가 한 자리로 모두 여섯 등급이 있었다. 사라는 거는요. 여기서 그 선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선비 사자로 쓰는데 여기서는 하급 관리를 의미한다. 하급 관리. 아예 백성은 아닌데 아예 귀족도 아니고 하급 관리. 백성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자, 토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천하의 제도는 땅은 사방 천리이고 공과 후의 땅은 모두 사방 백리이며 백의 땅은 사방 70리이고 백작이요. 자와 남의 땅은 자작과 남작의 땅은 각기 사방 50리여서 모두 합해서 4등급이었다. 네, 관리요, 관리. 사방 50리가 되지 않아서 직접 천자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다른 제후에게 부속되어 있는 것을 부용이라고 했다. 부용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속국입니다. 속국. 부용국이라고 하죠. 부용국. 속국. 자, 천자의 경이 받는 땅은 후와 동이라고, 대부가 받는 땅은 백과 동이라며, 상사가 받는 땅은 사중에 높은 사람, 자와 남의 땅과 동이라 했다. 자, 천자의 나라는 스케일이 또 다르고, 큰 나라는 땅이 사방 백리인데 군의 봉록은, 임금의 봉록은 경의 10배이고 경의 봉록은 대부의 4배이고 대부는 상사의 2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2배이며 중사는 하사의 2배이고 하사는 하사와 일반 백성으로 관직이 있는 사람은 봉록이 같았는데 그 봉록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을 대신할 만한 정도였다. 그 다음에 나라는 땅이 사방 70리인데 임금은 경의 봉록의 10배를 받고 경의 봉록은 대부의 3배이고 대부는 상사의 2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2배이고 하사는 하사와 일반 평민으로 관직이 있는 사람은 봉록이 같았다. 그 봉록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을 대신할 만한 것이었다. 작은 나라는 땅이 사방 50리인데 군의 봉록은 임금의 봉록은 경의 10배이고 경의 봉록은 대부의 2배이며 대부는 상사의 2배이고 상사는 중사의 2배이며 중사는 하사의 2배이고 하사는 일반 평민으로 관직이 있는 자는 하사와 일반 평민으로 관직이 있는 자는 봉록이 같았는데 봉록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을 대신할 정도였다. 농사 짓는 사람의 소득은 한 장정에게 백무가 주어지는데 무라는 거는 그 밭 세는 단위예요. 땅 넓이 단위입니다. 땅 넓이. 백무에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지으면 상등의 농부는 그러니까 괜찮은 농부는 아홉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그 다음 농부는 여덟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며 중등의 농부는 일곱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그 다음 농부는 여섯 사람, 하등의 농부는 다섯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일반 평민으로 관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주는 봉록을 이것의 기준으로 차등을 두었다. 천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관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그 뭐예요? 원래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 아닌가 싶네. 만약 이게 이제 맹자의 말이 맞다면은 사실 요거는 되게 귀중한 자료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나라의 그 봉작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글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테니까 사료로서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맞는지 알 확인할 수가 없지. 주례나 그런 책 보면 나와 있을까? 자, 만장이 물었다.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엽죽겠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지위가 높음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형제 중에 부귀한 사람이 있음을 내세우지 않는다.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삼는 것이므로 내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검사 새끼들은 이거 친구 못 사귀겠네. 전 검사 새끼들은 덕이 없으니까. 검사 새끼들은 자기 나이가 많은 것도 내세우고 자기 지위가 높은 것도 내세우고 자기 형제 중에
자기 친구 중에 이제 판사가 있다는 것도 내세우고 그런 새끼들이니까 아마 친구가 없겠네요. 똑같은 새끼들끼리 친구하겠지 뭐. 자, 맹헌자는 백승의 대부 가문의 사람으로서, 백승이라는 거는요, 천승이 제후 가문이고요, 만승이 천자의 가문입니다. 승이라는 게 수레입니다, 수레. 그러니까 수레 100대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맹헌자는 백승의 대부 가문 사람으로 다섯 명의 벗이 있었는데, 악정구와 목중이 그들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맹헌자는 다섯 사람 벗으로 사귐이 있어서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섯 사람 또한 맹헌자의 가문을 생각했다면 그와 벗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승의 가문의 사람만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라, 아니다. 작은 나라의 군주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 비나라의 해궁은, 안예비자스네요. 비나라의 해궁은, 나는 자사에 대해서는 스승으로 대하고 안반에 대해서는 보조로 대하며 왕순과 장식은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다. 작은 나라의 군주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큰 나라의 군주라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진나라, 저기 북쪽 진나라의 평공은 현인인 해당을 대함에 있어서 해당을 방문했을 때 해당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러 가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음식을 먹으러 가면 먹었다. 비록 거친 밥과 야채국이라도 배부르게 먹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그것은 배부르게 먹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친구가 준 거니까요. 그러나 평공은 여기에서 그쳤을 뿐이다. 해당과 함께 하늘이 준 지위를 같이 하지도 않았고, 하늘이 준 관직을 같이 함께 다스리지도 않았고, 하늘이 준 복록을 함께 누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한갓 선비 입장에서 현자를 존경한 것일 뿐, 왕공의 입장에서 현자를 존경하는 자세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후원을 하시면 그게 현자를 존경하는 자세쯤 되겠죠. 자, 순이 요임금을 아뢰며 했을 때 요임금은 사위인 순을 별궁에 묻게 하고 또한 순에게 향응을 베풀어 번갈아 순님과 주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천자로서 필부를 대하는 방법이다. 필부라는 거는 그냥 한 사람이요. 한 사람, 개인. 아래 사람으로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일러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고, 귀귀라고 합니다. 귀귀. 윗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일러 어진 이를 존중한다. 존현이라고 한다.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어진 이를 존중하는 것은 그 취지가 한 가지이다. 자, 만장이 물었다. 선생이 무도한 제후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입니까? 여기서 그 각주를 보니까요, 여기서 교제한다는 건 그냥 이제 친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조언해주기 위해서 만나거나 그런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선물을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다네요. 뒤쪽에 얘기가 나온답니다. 자, 맹자가 대답했다. 공경하기 때문이다. 만장이 물었다. 예물을 거절하는 것은 공경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 대답했다. 높은 사람이 물건을 줄때 그는 이것을 얻을 때 의에 부합했을까 아니면 의에 부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서 받는 것은 공경스럽지 않은 태도이다. 그런 까닭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그거를 그 뭐예요? 의심해보고 그 받는 것은 그 뭐예요? 공경스럽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자, 만장이 물었다. 말로 거절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거절하기를 이것은 그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의롭지 못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서 다른 구실을 내세워 받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가 법도를 지켜 나와 교제하고 예의 거에서 나를 접대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공자와 같은 분도 그것을 받았을 것이다. 자, 만장이 물었다. 만장이 날카롭네요. 만약 나라에 성문 밖에서 사람들을 가로막고 물건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그가 법도를 따라 나와 교제하고 예의 거에서 선물을 보내온다면 이러한 경우도 모두 도둑질한 물건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 맹자가 말했다. 받아선 안 된다. 서경의 강고에 이르기를 사람을 죽여 재물을 빼앗고 포악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백성들 중 비난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없다라고 했다. 이런 사람은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는 자이다. 이런 관습은 은나라가 하나로부터 물려받고 다시 주나라가 은나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시행이 그친 적이 없는 것이고 지금도 엄연히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만장이 말했다. 오늘날의 제후들이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검사 친구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이 예를 갖추어 교제하는 것을 잘하기만 하면 공자와 같은 군자라도 그것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찌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도둑놈 새끼하고 그 다음에 제후들하고 사실은 재물을 취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제 같은데 왜 이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냐 그러냐라고 이제 날카롭게 묻는 거죠. 자, 맹자가 대답했다. 자네가 생각하기에 참된 왕이 일어나면 지금의 제후들을 싸잡아 모두 죽일 것 같으냐? 그렇지 않으면 먼저 그들을 귀화시키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으냐?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둑질한다고 해버리는 것은 유사한 사례를 극단화시켜 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자, 공자께서 노나라에 벼슬 할때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 시합을 하자. 이거는 번역은 사냥 시합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뭔지 잘 모르는데요. 자, 사냥 시합을 하자. 공자 역시 사냥 시합을 하셨다. 사냥 시합도 할 만한데 하물며 제후가 선사하는 것을 받는 것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자, 만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공자께서 벼슬한 것은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만장이 물었다. 도를 실천하러 왔는데 어째서 그냥 사냥 시합을 하셨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공자는 장부에 적어서 제사에 쓰이는 그릇과 그것을 담을 재물의 올바른 숫자를 정해놓음으로써 이것저것 아무 데서나 가져온 재물로는 정해진 제기를 채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냥에서 요거는 요 말의 맥락을 보면 사냥에서 이제 그 뭐죠? 제사에 쓸 만큼만 잡고 욕심 부려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동물들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말인 것 같죠. 자, 만장이 물었다. 공자께서는 왜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자신의 도가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가 충분히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노나라의 군주가 행하려 하지 않자 그만두고 떠났다. 그래서 공자는 3년이 되도록 한나라에 머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공자는 자신의 도가 버퍼 있었어요? 자신의 도가 행하여질 만한 것을 보고 벼슬한 적도 있었고 군주의 예우가 적절했기 때문에 벼슬한 적도 있었으며 군주가 어진 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벼슬한 적도 있었다. 노나라의 대부인 개환자에 대해서는 도가 행해질 만한 것을 보고서 벼슬했고 위나라의 영공에 대해서는 위나라라는 거는 이제 작은 위나라요. 영공에 대해서는 군주의 예우가 적절했기 때문에 벼슬했으며 또 위나라의 이것도 작은 위나라입니다. 효공에 대해서는 군주가 어진 일을 받들었기 때문에 벼슬했던 것이다. 만장이 그 되게 날카롭게 맹자를 몰아세웠는데 맹자는 어쨌거나 이제 그 혀를 털면서 혓바닥을 터지면서 그 요리조리 피해가죠.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요즘 미래 자유론 읽고 있는데 교재라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설이 오류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적어도 이 생각은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맹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자에 관련한 얘기, 그
공자에 관련한 그런 일화나 아니면은 그 뭐예요? 고대 성인들에 관한 일화에서는 사실 무오류적인 가정의 전제를 두고 있는 셈이고, 그리고 맹자 본인의 말 자체도 사실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죠? 읽다 보면 그냥 모순적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모순이 있는 편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맹자가 이제 되게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맹자는 오류가 없는 옳은 사람이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경강부회하게 돼서 그냥 이제 맹자의 말을 그 맞도록 끼워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은 난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만장 이 사람은 되게 집요한 사람이네요. 자, 맹자가 말했다. 벼슬하는 것이 가난 때문은 아니지만 때로 가난 때문에 하는 수도 있고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 부모 봉양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부모 봉양을 위하는 수도 있다. 와이프를 부모 봉양 때문에 만난다. 전근대적인 사고네. 누가 싫어하겠다. 자, 가난 때문에. 가난 때문인 경우에는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머물며 높은 봉록을 사양하고 보잘것없는 봉록에 머물러야 한다. 높은 지위를 사양하고 낮은 지위에 머물며 높은 봉록을 사양하고 보잘것없는 봉록에 머물려고 한다면 어떤 자리가 마땅할까? 성문의 문직이나 목탁을 두드리는 야경꾼이 그것이다. 공 선생께서 일찍이 창고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서는 회계를 정당하게 할 뿐이다라고 하셨고, 왕의 동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서는 소와 양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뿐이다라고 하셨다. 지위가 낮은데도 말이 높은 것, 말이 높은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하는 거요. 죄수러운 것이고 남의 조정에 서서 정사를 맡았는 태도가 남의 조정에 서서 정사를 맡았는데도 도가 행해지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만장이 물었다. 또 물었습니다. 사 봅시다. 만장왈 사지 불탁 제후 하야. 선비사자면서 선비사. 사가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라고 그 전국시대의 계급이었던 춘종시대 계급이었던 경대부 사할 때 사라기보단 여기서는 이제 선비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맥락상 맞겠네요. 자, 선비가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감히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제후가 나라를 잃은 후에 다른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은 예에 맞지만 선비가 제후에게 몸을 의탁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다. 만장이 물었다. 군주가 곡식을 보내주면 받습니까? 맹자 말했다.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군주는 본래 다른 나라에서 온 백성에 대해서는 구제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장이 물었다. 군주가 구제해주는 경우에는 받고 그걸 선사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냥 선사하는 경우에는 감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장이 물었다. 감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성문을 지키고 목탁을 두드리며 야경을 도는 사람들도 모두 일정한 직책을 맡아 위로부터 봉록을 받는다. 일정한 직책이 없으며 군주에게 물건을 선사받는 것은 공경하지 못한 것이다. 공경스럽지 못한 것이다. 자, 만장이 물었다. 군주가 구제해주기 위해 주는 경우 받는다지만 모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받아도 됩니까? 맹자 말했다. 노나라의 군주 목공은 자사를 대함에 있어서 자사가 이제 공자의 손자죠. 자주 무난하고 자주 삶은 고기를 선사하자. 자사가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나중에는 심부름한 사람을 손짓하며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두번 절하고서 보내온 물건을 받지 않고 말하기를 이제서야 군주께서 나를 개와 말처럼 키운다는 것을 알겠다라고 했다. 이후 군주의 명을 행하는 관리가 물건을 보내온 일이 없었다. 어진이를 좋아하면서도 기용하지 못하고 봉양하지 못한다면 어진이를 어떻게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장이 물었다. 한 나라의 군주가 군자를 봉양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봉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처음 임금의 명령으로 물건을 보내오면 두 번째라고 머리를 조아린 후에 받는다. 그 뒤로는 창고를 관장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곡식을 보내오고 푸주칸을 맡은 사람이 계속해서 고기를 보내오지만 임금의 명령이라며 가져오진 않는다. 자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임금의 명령이라며 삶은 고기를 보내왔고 그것은 자신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자꾸 절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자를 봉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도 사실 끼워 맞춘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요 임금이 순을 대함에 있어서 자기의 아들 아홉 형제에게 순을 섬기게 하고 두 딸을 아내로 삼게 했으며 백관과 소화양 그리고 창고에 가득한 곡식을 빠짐없이 갖추어 농사짓는 밭 가운데서 순을 봉양하게 한 후에 그를 기용해 군주의 지위에 오르게 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러 왕공이 어진이를 높인 경우라고 한다. 왕공 같은 제후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 있죠. 선비들, 현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예가 있는데 근데 자사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예도 있더라. 지나친 것이 이제 오히려 모자랄 만한도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아까 효에 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런 예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납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3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도덕 선생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우리가 이걸 듣니 많이 할 텐데 2300년 전에 맹자가 했던 얘기를 우리가 듣기는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지금과 실정이 다른 부분도 많고 지금과는 관습이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을 뿐더러 맹자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미에 따라서 경강부여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곧이곧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걸 굳이 막 기억하시거나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만장이 물었다. 선비는 제후를 아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게 선비라고 했는데요. 만장왈 취문 불견 제후 하의야. 선비라는 말은 없는데요. 그냥 취문 불견 제후. 그냥 제후를 아련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건데 왜 이게 선비라고 하지? 자, 맹자가 대답했다. 조성에 있는 사람을 시정의 신하라고 부르고 시정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시, 광역시 할 때 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물 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 안쪽에, 성벽 안쪽에 이제 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우물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신하. 자, 교회에 있는 사람을 초망의 신하라고 부른다. 초망이라는 건 둘 다 풀이라는 의미죠. 자, 모두 일반 백성이다. 일반 백성은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지 않는 한은 감히 제후를 아련하지 않는 것이 예법이다. 자, 만장이 물었다. 일반 백성은 군주가 불러 일을 시키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군주가 만나려 해도 가서 아련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자, 맹자가 말했다.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옳지만 가서 아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군주가 만나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만장이 말했다. 견문이 많고 현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견문이 많기 때문이라면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이라면 그런 사람은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천자라도 스승을 부르지는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제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가 현능하기 때문이라면 나는 아직까지 현능한 이를 만나려고 불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노나라의 목공이 자주 자사를 찾아가 만났는데 옛날에 천승의 부유함을 지닌 나라의 군주가 선비와 벗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자사가 불쾌하며 옛날 사람의 말은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이지 어떻게 버텼다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자사가 불쾌하게 여긴 것은 지위로 따진다면
그대는 군주이고 나는 신하인데 어떻게 내가 군주와 벗이 될수 있겠으며? 덕으로 따진다면 나는 그대는 나를 섬겨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그대가 나와 벗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천성의 부유함을 가진 군주가 그와 벗이 되려고 하는 것조차 안 되는데 하물며 그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느냐? 옛날에 제 나라의 경공이 사냥을 할 때 동산을 관리하는 자가 깃발을 사용해서 불렀는데 오지 않자 그를 죽이려 한 일이 있었다. 공 선생께서 뜻 있는 사람은 죽어서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을 잃을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동산을 관리하는 자의 어떤 점을 높이 삼겠느냐?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불러도 가지 않았던 점을 높이 산 것이다. 요 등문공 하에도 있다네요. 앞에서 봤다 싶더니. 자, 만장이 물었다. 동산을 관리하는 자가 자를 부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산이라는 건 여기서 사냥터 같은 거예요. 자, 맹자가 대답했다. 사냥할 때 쓰는 가죽관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 백성을 부를 때에는 붉은 천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하고 선비를 부를 때에는 두 마리의 용이 그려지고 방울이 달린 깃발을 사용하며 대부를 부를 때에는 깃털이 달린 깃발을 사용한다. 깃털이 달린 깃발로 동산을 관리하는 자를 불렀기 때문에 그는 죽을 각오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예법이 아니라는 거죠. 선비를 부르는 방법으로 일반 백성을 부른다면 일반 백성이 어떻게 감히 가겠느냐? 하물며 현능하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방법으로 현능한 사람을 부른다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현능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면서도 올바른 방법으로서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의인은 길이고 예는 문이다. 오직 군자만이 이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고 이 문을 드나들 수가 있다. 시경에서 큰 길은 숫돌과 같고 곧기가 화살 같도다. 군자가 걸어가는 것이고 소인이 본받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만장이 물었다. 자, 공자께서는 군주가 부르면 수레가 메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셨다는데 그렇다면 공선생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공선생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은 벼슬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가 그 관직에 맞는 방법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자, 맹자가 만장에게 말했다. 선한 선비는 그 거울의 선한 선비를 벗으로 삼고 한 나라의 선한 선비는 그 나라의 선한 선비와 벗을 삼으며 천하의 선한 선비는 천하의 선한 선비와 벗을 삼는다. 천하의 선한 선비와 벗을 삼는다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위로 올라가 옛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옛사람이 지은 시를 외우고 옛사람이 지은 책을 읽으면서도 옛사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되겠느냐? 그런 까닭에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위로 올라가 옛사람을 벗으로 삼는 것이다. 자, 제 나라의 선왕이 경에 대해 묻자, 재상에 대해 묻자,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떤 경에 대해 묻는 것입니까? 왕이 대답했다. 경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까? 자, 맹자가 대답했다. 같지 않습니다. 군주와 같은 성씨의 친척인 경이 있고 다른 성씨인 경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친척인 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맹자 말했다. 친척인 경은 군주에게 큰 어물이 있으면 가난하되 거듭 가난해도 듣지 않으면 군주의 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발끈하며 안색이 변했다. 자, 맹자 말했다. 왕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께서 신에게 물었기에 신이 감히 올바르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안색이 진정된 후에 다른 성씨인 경에 대해 묻자 맹자가 말했다. 다른 성씨인 경은 군주에게 허물이 있으면 가난하되 거듭 가난해도 듣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시차 적응이요. 남북쪽으로 가도 시차가 세상에 남북쪽으로 이동해도 그게 시차가 있어요. 천문학 전공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친척 새끼가 재상에 있으면은 반란으로 나라를 뒤엎어버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재상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떠나버리는 걸로 이제 끝나버린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결국에는 이제 예법이나 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까지가 만장 하편인데요.
만장표는 지금 보니까 효도에 관한 얘기로 시작해서 천명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예법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뭔가 좀 내용이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예법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왔으면 내가 이제 천명에 관한 얘기들이 많구나라고 얘기할 텐데, 아니요, 그걸 그렇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효가 충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이제 논문거리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올바른 학자라면 그걸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튼 그, 뭐예요. 앞에 이야기만 있으면은 그냥 천명이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 이게 이것저것 뒤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만장에서의 그 뭐죠? 이게 일관된 내용이란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편으로 붙여놓을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되는 그런 편들도 좀 있고요. 아, 그 내용들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주나라의 그 관작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오등작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 복록 이야기 나오고, 그게 사실은 넓게 보면 그것도 예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천명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거라는 말이야. 뭐 끼워 맞추면 가능하게 하겠지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일관되게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기 이전에도 사실 이제 편은 있었으니까 편이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만장편을 만들었을 때 이제 뭔가 주제를 정하고 만들었을 텐데, 근데 주제가 뭔지 그렇게 선명히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일관된 주제가. 다만 이제 일관된 게 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만장과의 대화인데, 만장은 이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맹자를 되게 몰아붙이길 되게 좋아하는 제자이고, 맹자는 거기 대해서 이제 혓바닥을 터시면서 어쨌건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그런 디펜스를 보여주시네요. 슬램덩크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아씨, 뭐 바로 튀나가면 이제 리바운드 하시고 그런 게 보니까 이게 진짜 성인이구나 싶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하지만은 뭐 효나 예를 들면 예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지금 당연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2300년이나 지났는데 그걸 당연히 따를 필요는 없는 거고, 당연히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주제를 보시는 게 맹자를 그릴 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만장입니다. 만장. 요 다음은 고자편입니다. 고자. 바로 그 유명한 그 성선설에 관한 이야기가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자, 고자편은 아마 길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하루 안에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또그 상황을 보고 결정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장편이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일 뵙죠.